국민은 팬데믹으로 고통받을 때 백신 주식 매수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문제를 다루는 국가자문위원회에서 백신 승인 여부 등 내부자 정보를 취득해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백 청장이 백신 회사 주식을 매수한 지난 4월은 확진자 발생 하루 최대 60만 명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받던 시기에 백 청장이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 방역의 책임자로서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백 청장이 매수한 백신 회사 주식은 8월 현재 공모가의 5배까지 폭등했고 백 청장은 그 사이 백신 관련 국가자문회의에 27차례 참석했습니다. 국가자문회의에 참석한 진짜 목적이 방역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식 투자를 위해서입니까? 백경란 청장이 국민이 팬데믹으로 신음하던 시기에 백신 관련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자기 재산 증식에 몰두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자문은 민간 전문가로서의 활동이라 이에 충돌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했는데 당신은 민간 전문가라 이에 충돌 의무가 없다니 국민 상식에 반하는 개변입니다.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문하는 많은 민간 전문가를 욕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의 실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과학 방역하겠다며 실상은 방치 방역, 관람 방역의 무능을 보여주는 백경란 청장이 자질과 능력에 이어 도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진퇴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